신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84강입니다. 영, 마음이 아는 생각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 안에서 왕, 예언자, 사제들에게 영, 즉 성령이 임하셔서 백성을 구하는 봉사자로 나섭니다.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는데 마리아를 보면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모델, 모범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바로 마리아가 드러나는 일을 그리스도의 영성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성령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점은 마리아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후부터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의 모양으로 안내하셨고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영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영성생활에서 정신, 즉 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공생활 안에서요,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셨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성령을 표현하는 동사가 능동태로 나오고 부활 이후에는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또 부활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인도하신 분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으로서 존재합니다. 칠면조가 뭐 얼굴이 일곱 번 변한다잖아요. 성령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신 다음 기본적으로 세 번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계속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학교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하느님의 신비를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은 마음이 아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참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영의 인도는 사랑의 인도고, 영의 인도는 생명의 인도고, 영의 인도는 의식의 인도고, 영의 인도는 바로 자비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움직임은, 성령의 움직임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 83강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죽어야 산다. 근데 너무 반대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많이 자기가 죽어야 사는 건데 반대의 경우가 좀 정말 걱정될 만큼 일어나는 것이 그 내면에 성령께 귀 기울이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결국은 타인 부정을 많이 하지만 자기 부정을 통해서 타인도 긍정화되고 나도 긍정화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인은 타인 부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표현, 내 표정, 내 행동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준비한 영, 신약에서도 하느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안내하신 영,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완성인 하늘로 올라가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그렇게 하도록 승천하신 다음에도 줄곧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 성령의 하느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마음 영성의 핵심입니다. 자기 내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느님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하느님 볼 수 있다. 우리가 하느님을 보려면 마음이 깨끗하게 해야 하고 마음을 청소하면 됩니다. 그런 점 마음은 유리와 같습니다. 유리를 깨끗이 닦으면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밖에 잘 보이는 겁니다. 유리가 혼탁하면 그 존재감은 당연히 드러나지만 밖에도 안 보이고 내가 밖에서 나를 볼 수가 없고요. 불통입니다. 불통. 유리 청소, 마음 청소를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영혼 돌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카톨릭 체포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에 대한 그 안내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영혼 돌봄 그리고 필로칼리아 자유력에 대한 영혼 돌봄의 마음 정화 생각 향기 나는 그런 많은 우리 사막의 교부들 수도자 또 은수자들의 삶을 나누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 초대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청정한 마음과 맑은 마음은 하느님을 보게 하고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믿는 이들은 어떻게 하느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은 부모처럼 내리 사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서 수평적 사랑을, 수평적 우정의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숨겨진 사랑이십니다. 드러나지 않게 준비하고 또 안내하고 또 따르는 숨겨진 사랑의 사랑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고 바로 그 영이 마음이 아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바로 부모의 사랑과 우정, 친구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진 사랑을 실천하는 수줍어 하시는 하느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